일본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사카유지 교수는요.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으로 귀환했죠. 예. 근데 한국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좀 답답할 때가 있죠. 호사카유지 예. 교수가 물론 볼 때.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이거는 톡도를 국제 분쟁화 시킨다라는 것은 네. 이것은 그 일본 쪽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국제 분쟁화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라는 기조는 일단 지켜야 되는데 조용하거나 네. 예, 예. 그러나 일본 예를 들면 일본은 그 3월에 이러한 제시안을 냈거든요. 네. 직도 문제, 백문 백답 네. 이게 일본 쪽의 주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드는 아까 그 일본 쪽의 주장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도대가 되는 것은 민간연구소가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아, 이거 민간연구소에서? 예, 예, 민간연구소라고 해도 네. 뭐 거의 오용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가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는. 그거는 안 하고 있다고 그건 해요. 그건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모르죠. 시마네 현에 있는 네. 직도 문제 연구회라는 데가 네. 만들고 있는 직도 문제 연구소 네. 거기서 만드는 것이 거의 그 일본 정부의 주장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한 민간 연구소의 그 결과물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다 취합하고 좋은 논리와 자료를 뭐 지금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더 세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논제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 각국에 그러나 이러한 동보는 해야 됩니다. 네. 그 어떤 동보냐고 하면 일본 쪽에서 독도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라든가 어떤 주장이 왔으면 그것을 알려달라. 네. 우리 그 일본 주장은 거의 다 왜곡이 들어가 있고 은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지금 영국이나 미국의 일본이 그 연도 문제 연구소 그쪽에 있는 네. 연도 문제 연구소에 다 그 연구를 주는 것 예예 영어로 영어 용역 영역도 치고 그렇게 네.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그거는 국가적인 기관인데 톡도가 그때까지는 한국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갑자기 미치령으로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야. 2008년. 예. 다 일본의 이러한 논리적인 로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쪽에서도 로비를 그러나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가 미흡한 것입니다. 네. 한국 정부에서는. 네. 그 부분을 하면 네. 그것이 아까 제 교수님도 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혹시나 갈 경우에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축적해 나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이고요. 왜 자꾸 일본은 한국을 저 시비를 걸고 자꾸 한국하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하듯이 자위대를 막 그 독도 근처에 섬에 배치하고 왜 자꾸 이런 어떤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예예. 그리고 또 전략이고요. 정말, 예. 예를 들면 그 독도에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 네. 군대를 주둔시킨다. 네. 그러면 한국 쪽에서도 독도에 그 옛날에도 군대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그러면 국제 분쟁이니까. 네. 그러니까 약으로 올리는 거예요, 일본이. 아. 한국이 감정적으로 되기 쉬운 나라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은 마지막은 법적으로 계속 하려고 해요. 네. 그 감정으로 빼고 네. 그러나 한국을 약으로 올려서 좀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을 올려서? 예예. 예. 네. 그 약을 그 올리면 우리 좀 저도 거의 한국 사람이니까 네. 요새 일본 쪽에서 뭔가 말하면 화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가 나면 조금 가라앉히고 네. 법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그 전통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